일본에서 PC용 D램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한 피해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본에서 D램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내 PC용 D램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0에서 20%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D램은 PC의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부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D램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일본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용산격인 아키하라바 상점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D램 등 메모리 부품이 품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두려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지속된다면요,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D램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D램 수출 규제로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우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영향이 커 대응 카드로 작용할 수 있지만 D램 수출 규제가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